몸은 괜찮으십니까? 네, 덕분에 어디 나가시려던 길인데 제가 은중이를 만나러 만나서 그 자식 멱살 잡고 다시 이 집으로 경찰서로 갖다 놓으려고 되돌려 놓으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장태한테 그놈을 우리 은중이 못 주겠습니다. 양심이고 뭐고 장태한테 못 보내겠습니다. 사직서까지 내고 목숨까지 내놓고 수사등을 내팽개치고 지금 그 자식 어디 있습니까? 대기 있습니까? 태아건설에 있습니까?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?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 자식 정말 반듯한 놈입니다. 맑은 놈입니다. 지켜주고 싶습니다. 지켜야 합니다. 그럼 생각, 신념, 인생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. 살인을 덮고 방화를 덮고 부실공사를 덮고 애한테 그런 인생 살기 이상 안 됩니다. 평생 죄책감에 휩쓸려 살 겁니다. 매일매일 매순간 지옥에서 살 겁니다. 우리처럼. 우리 둘이에요. 애한테 맡겨놓지 말고 은중이 손으로 지 아빠 단죄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장태야 단죄예요. 기자회견 준비시켜놨어요. 같이요. 장태아가 저지른 일 세상에 폭로하자고요. 살인도 방화도 제우스 부실도 그리고 88년에 저지른 사건도 알고 계셨습니까? 네. 재산분할 3조에 위자료 1조. 미친년. 도둑년. 이 사악한년. 위자료 내가 받아줘. 왜 지가 나한테 달래? 왜 나한테 달래? 그래, 해보자고.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고. 누구에게나 진흙탄 싸움. 제대로 질 편하게 한번 벌려보자고.